이야. 우와. 갑오징어, 봄갑오징어 벌써 나왔네요. 야, 갑오징어 사이즈 엄청나네요. 우와, 갑오징어. 와, 꽃게 사이즈 큰 거 보이시죠? 낙지 보러 왔어요, 낙지. 아, 그래요? 네. 큰거 사가시려고, 산거 사시려고. 탕탕에서 먹게요. 혼자 먹을 거예요. 예. 네. 어떻게 해요, 낙지? 2만원씩만 하면 되죠. 2만원씩요? 네. 예. 전복절 좋은 거 있어요. 2만원씩 드려볼까요? 예. 네. 2만원씩만 드려볼까요? 그냥 사드려요? 탕탕이 해주세요. 예. 네. 혼자, 왜 혼자 잡힌데? 예? 네? 예, 네, 혼자 왔습니다. 네, 2만원 주세요. 예. 네. 나는 멋지게 생기셔서 멋진 여자를 데리고 오시게. 네. 이것도 됩니다. 멋진 여자를 데리고 오셔서. 굉장히 부드럽겠네요. 지금 낙지가 나오는 철인가요? 어, 그럼. 근데 조금 있으면 안 나와. 아, 조금 있으면 안 나오고요? 날 더워지면, 네. 이제 아예 안 나와요. 아. 또 금옥이 들어가고. 어. 그럼 지금 아니면 못 먹겠네요. 그렇죠. 네. 저기, 5월달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아, 5월달까지요? 네, 고맙습니다. 가세요. 네. 입금의 속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와가지고 이쪽에 캠핑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도 없고. 근데 여름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만 아주 조용하게 재미나게 혼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나비 안녕. 오랜만이야. 2년만이지, 2년만. 형님, 뭘 그렇게 많이 사와요? 뭐가 없어.
뭐예요 다? 많이 먹을 거 아니야. 왜 술을 그렇게 많이 사와요? 형이 먹을 것만 사오면 되는데 술은. 아니 먹다가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우와. 우와 술 이렇게. 뭐? 술 다섯 개 샀어. 우와. 다섯 개 되니까. 우와 삼겹살. 고기가 응. 없어. 너? 그냥 편하게 대패를 살라나다. 아니 이거 어디에 떡구야 돼? 그러면 내 후레이팬 조그만밖에 없는데 없어? 저거 절반씩 해서 그냥 고기 왜 갑자기 평평해? 아니 그 부족할 것 같더라고. 내가 고기를 조금만 가져와가지고요. 고기 상추도 있구만. 네 상추 가져왔죠. 그러니까 딱 혼자 먹을 것만 가져온 거예요. 남은 재료는 너 가져가서 다 사용 집에 놓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약피싱 한정호입니다. 오늘 3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일을 마치고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해변으로 캠핑을 하러 나왔습니다. 내일은 카약을 탈 거고요. 오늘 저녁에는 여기서 캠핑을 할 겁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고흥에 있는 금산 입금 해수욕장입니다. 아 여기 제가 이 시기 되면 자주 오는 곳인데요. 아 이 시기에 와야지만이 이렇게 편안하게 혼자 좀 즐길 수가 있어요. 여름에 오면 사람들 굉장히 많죠. 좀만 더 따뜻해지면 굉장히 사람들 많은 곳입니다. 이쪽이요. 여기서 오늘 야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같이 오셨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 녹독에 이쪽에 사시는 형님이신데 오래전부터 잘 알고 계시는 형님입니다. 제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 형님과 오늘 저녁에 좀 맛있게 먹고 즐겁게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아 제가 오다 보니까 광합박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날이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반팔을 입어도 괜찮을 정도로 낮에는 굉장히 따뜻해요. 근데 야간에는 좀 춥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차가 굉장히 있죠. 이럴 때는 또 관계를 또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좀 따뜻하게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에 여기서 야영하면서 즐겁게 놀고 내일 아침에 이쪽에 나가가지고 제가 항상 잡았던 쏨뱅이 그 대상어종을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가 굉장히 고파요. 빨리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점, 아, 예,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와, 아. 얼마나 오래 같이 돌아다니는군요. 그러게요. 너 일정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 지금 요거 이따 한 장 먹을까요? 낙지에다가 자 올 때마다 연락해. 예. 기름장을 내가 가져와 버렸어 집에서. 자, 낙지 탕탕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이. 고흥 낙지입니다, 고흥 낙지. 책상에서 먹는다고 확실히 들다. 우와. 맛있네. 완전 부드럽다. 이리 와. 나 알지? 2년 전에 봤잖아. 다리가 잘린 게 아니라 다쳤나 보다. 응? 잘린 건 아니다. 다쳤네. 잘렸나? 잘렸어요. 잘려. 텐트 파프 쳐놓고. 그렇죠. 굴고 먹고 또 이런 뭐 삼겹살이나 고기 같은 거 사다가 구워 먹고 진짜 막 불멍도 때리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도 얼마나 맛있는가. 이게 된다. 아 춥다. 아 잠바 좀 입을게. 아 되게 춥습니다. 지금 이제 저녁 때니까 되게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반팔 입는데 저녁에는 진짜 또 겨울 잠바를 입어야 돼요. 너무 추워요. 또 바닷가라 아직까지는 네. 밤낮이 많이 춥더라고. 자 형님 한 잔 하시죠. 짠. 좋습니다. 내일 좋은 조가를 위해서. 위하여. 많이 잡아야 될 건데.
나중에 감성분자 보면 좀 가지고 올라갈게. 아 진짜요? 자 이제 여기 돼지 기름에다가 2년 묵은 김치를 갖다 구워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죠 이거. 이것도 먹어본 사람만 알지. 너 이 고기 말고 밥 챙기고 왔나? 네, 볶음밥 점심에 먹을까? 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 이 고기도 바삭바삭해서 맛있다니까요. 이렇게 튀겨놓으면 여기 하나 놓고 2년 된 신김치 형이에요. 나는 고기 잡는 것보다 이거 이렇게 구워서 먹는 이게 더 즐거운데? 아 그래요? 전 다 재밌어요. 거기는 저기 하루 거기가 맞잖아. 자, 되잖아. 자, 역시 막걸리 최고지. 은근히 방송에 선물들이 자주 나와. 너는 주로 누구 낚시하나? 네. 어떤 낚시 잘 아는지. 원투는 안 해요. 근데 원투도 나오긴 하지. 근데 야 여기 은근히 분위기 좋네. 들으시죠? 분위기 안 좋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3월 달이잖아요. 이제 3월 중순이 조금 넘어가는데 아 여기 금산 입금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 시기 오면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 캠핑하신 분들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고흥쪽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 한번 꼭 들려보십시오. 3월, 4월 달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캠핑하기 아주 좋아요. 조용하죠. 또 이 넓은 해변을 저 혼자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3, 4월 달에 오시는 게 괜찮은데 5월 달 넘어가면 사람들이 많아져요. 캠핑하시는 분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조용하게 즐기실 때는 한 2월부터 한 4월 달까지 그 사이에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지금 이 넓은 해변을 품 안으로 가득 안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아 소리 지르고 싶은데 이쪽 저쪽으로 보면 민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는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사실. 조용조용히 좀 놀고 아 이 주변 놀고 나면 주변 쓰레기나 정리는 깨끗하게 하고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빨리빨리 좀 먹고 빨리 먹고 취침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근데 많이 남아있어요. 최대한 많이 먹겠습니다. 내일 파이팅 하려면요. 야 이런 선물을 이 해변가에서 봤다니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바닷가 안 보이구나. 어두워서. 야 멋진 술을 받았습니다. 어휴 굉장히 부드럽네. 아니요. 아, 아무튼 형님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나봉. 잘 먹을게요. 와. 와 엄청 추운데 아 여기에 계란 하나 딱 넣으면 좋겠는데 계란을 안 가져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날씨 너무 춥다. 오씨 라면이 두 개 가져올 걸.
네, 바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좋아요. 바람 한 점 없고요. 일단은 바람도 없고 바다도 완전 장판입니다. 근데 오늘이 물때는 육물이라서 조류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금 해수욕장 앞쪽으로는 조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 곧부리 쪽은 더 빠릅니다. 완전히 강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죠. 지금 만조가 9시인데 이제 물이 조금 약간씩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좀 죽으면 그때 빨리 가갖고 포인트 가갖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쓰던 그 핀타이 페달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마코 페달로 가져왔습니다. 이 마코 페달로 오늘 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한 세 가지를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첫째는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가 테스트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선회성. 이게 기존의 핀타입보다 선회가 좀 잘 되는가 그거 테스트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포인트 유지죠. 포인트 유지가 어느 정도 잘 되나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저쪽에서 테스트 해보려고 했더니 조류가 너무 빨라서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풀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오, 5km. 와, 네, 속도는 지금 5km 나옵니다. 5km 최대. 제가 다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풀로 밟지는 못하는데 일단은 제 다리로 밟았을 때는 최대 5km 나옵니다. 그 핀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로 밟으면 한 3km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2km가 더 나오네요. 아무튼 속도는 얘가 훨씬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회성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측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뭐야, 와, 이거 바로 돌아버렸는데 완전 좋은데 이거. 우와, 대박. 왜 이래 이거. 야, 거짐 제자리 턴이 됩니다 이거. 와, 좌측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좌측으로. 야, 이거 완전 틀린데. 야, 뭐야, 선회가 이렇게 잘 돼. 야, 핀타입은 왜 안 됐지? 아, 속도 때문에 그러나? 오, 아, 이게 속도 때문에 그럴까요? 글쎄요. 일단은 선회성 굉장히 좋습니다. 선회성. 와, 거짓. 이쪽 군방에서 이렇게 빙빙 돌아요. 와, 완전 제자리 선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선회성 좋습니다. 핀타입 같은 경우에는 얘가 너무 멀리 돌아요. 정말 우측으로 제껴놓고 이렇게 선회를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약간 뭐랄까, 좌측으로 살짝 갔다가 이렇게 우측으로 턴을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턴이 됩니다. 와, 좋은데요? 일단은 좋아요. 자, 이제 후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진. 야, 후진도 잘 되고요. 아, 이걸 해봐야 되나 오늘. 오, 후진 좋아요. 자, 후진으로 방향을 한번 틀어볼게요. 후진으로. 약간 헷갈리긴 한데 후진으로. 야, 후진으로도 방향이 잘 틀어집니다. 와, 뭐야 이거. 핀타입보다 이게 더 좋잖아. 완전 좋은데. 속도, 선회성 다 좋아요. 핀타입보다 훨씬 좋습니다. 속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핀타입보다 한 2km 정도 더 나오고요. 선회성은 막 거짐 제자리 턴이에요. 선회성도 아주 좋아요. 야, 근데 왜 핀타입은 선회가 그렇게 안 되죠? 이상해요. 굉장히 멀리 돕니다. 근데 얘는 거짐 완전 제자리는 아니더라도 거짐 제자리에서 이렇게 돕니다. 야, 선회성 정말 좋아요. 그럼 이제 포인트 유지는 제가 낚시를 하면서 어떤 거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후진도 잘 되고, 후진하면서 선회도 잘 되고요. 아무튼 좋아요. 뭐야, 핀타입은 왜 그러지? 근데 핀타입으로 하면 굉장히 선회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잘 되네요.
편하네. 아무튼 오늘 이거 갖고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시라이언이 단점이 있었잖아요. 아, 선에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선에 수영 잘 안 됐던 거, 그거는 이제 마코 페달로 바꾸면 선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괜찮고, 그 다음에 러더가 잘 안 내려갔어요. 여기 보면 요걸 땡기고 딱 놓으면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고쳤습니다. 안 내려간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이 안에 그 로라가 들어가는데 로라가 뻑뻑해가지고 이게 줄이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피스를 풀러가지고 그 구리스를 좀 발라놨습니다. 구리스를 발라놨더니 굉장히 잘 내려가요, 이제. 어우, 잘 내려가죠, 이제. 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했는데, 일단은 이제는 로더도 굉장히 잘 내려갑니다. 아, 이것도 고쳤어요. 이제는 단점은 다 보완이 됐네요.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타면서 문제가 있었던 거. 일단은 보완이 됐습니다. 페달을 바꾸니까 되네요. 아, 근데 이게 마코 페달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딱 한 가지 있는데, 핀타입 같은 경우는, 다리가 좀 짧으신 분들은 이걸 핀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종을 해서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이 발로 밟으면 되는데, 얘는 고정식이라 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자를 앞으로 당겨서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동 걸거나 그 다음에 운행할 때, 선행이 운행할 때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의자를 최대한 좀 앞으로 당겨버리면 이거 손이 잘 안 닿거든요. 그래서 좀 다리가 짧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좀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그걸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지금 최대한 좀 앞으로 당겼는데도 좀 시동 걸기가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일단 약간 페달보다 그 핀타입보다는 좀 불편합니다. 의자를 앞으로 당겨버렸더니. 아, 일단 포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인트 가서 또 이 포인트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가보시죠, 포인트로. 이게 빙글빙글 돌아요. 마코 페달이,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선행기로 운행하면 앞쪽이 굉장히 이렇게 막 돌기 때문에 좀 정신이 사납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물고 놓으면 툭툭 쳐버리니까 좀 그거는 좀 불편해요. 일단은 물이 이제 거의 9시가 만조니까 물이 거의 죽을 때가 됐습니다. 아, 이게 선행기로 운행을 이렇게 했을 때 선행기가 굉장히 진동이 많이 옵니다. 이거 프로펠러 때문에 그 저항이 걸리니까 선행기가 달달달달달 이렇게 떨리는 게 좀 있어요. 거스릴 정도는 아닌데 핀타입보다는 선행기 떨린 진동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쪽에는 밧줄이 좀 많아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프로펠러 방식 자체가 또 수초 같은 게 잘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불편하긴 하죠. 가지채비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몸이 안 통하면 생미끼로 바로 바꿔볼게요. 자, 솜뱅이가 좋아하는 웜으로 껴보겠습니다. 솜뱅이가 좋아하는 웜. 야, 후진 되니까 좋구나. 낚시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몸 안 통하면 오징어 내릴게요. 오징어 가져왔어요. 지렁이도 쌓았습니다. 손빙이 없나. 제가 여기는 항상 2월달, 3월달에 와가지고 손빙을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영상에 보니까 2, 3월달에 잡았더라고요. 근데 4월달에 한번 와갖고 꽝을 친 적이 있어요. 지렁이 한번 끼워볼까요? 하나는 타이라바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라바를 끼고 지렁이. 전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광어를 굉장히 큰 걸 잡았던 곳입니다. 와, 엄청 큰데? 우와!
오. 광어를 걸었습니다. 광어. 우와. 아, 그때도 타이라바로 광어를 잡았죠. 오늘도 광어가 나오지. 2년 전인가요? 아, 진짜 광어 사이즈 좋은 녀석 잡았는데 오늘도 나와줄지. 운이 좋으면 나오겠죠. 운이 완전히 좋으면. 원래는 거제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제 쪽이 오후 되면 바람이 약간 터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공으로 가자 하고 공으로 왔는데 거제로 갈 거 있나? 아, 무슨 소리야? 이제 낚시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딸랑 30분 해놓고 포기를 하면 안 되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입질이 걸었습니다. 우와, 걸었어요. 야, 첫 수가 올라옵니다. 후킹이 잘 되었나? 와, 엄청 털면서 올라온 거 보니까 놀래미? 와, 쏨뱅이. 우와, 쏨뱅이 사이즈. 우와. 이야. 그렇죠. 제가 이런 녀석 잡으러 왔습니다. 우와, 쏨뱅이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와, 사이즈 좋습니다. 이야, 훅이 제대로 됐어요. 으아, 그렇죠. 이야, 이런 녀석 올라와야죠. 아우,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수심 22m. 여기 하나 찍어놓을까? 아, 한번 찍어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녀석 잡으러 왔죠. 이야, 기가 막히죠, 사이즈. 이야, 첫 수 올라왔습니다. 좋은 녀석으로. 와, 타이라바로 한수했습니다. 또 내려볼게요. 여기가 나오면 사이즈 좋아요. 나오면 못 잡아서 그러지 나오면 사이즈 좋습니다. 입질이 원래 손뱅이 그냥 톱 치는데 터덕터덕터덕 하는 입질이었습니다. 손이 낮아서 아직까지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마리 잡았으니까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꽝은 면했네요. 포인트 다시 가보겠습니다. 포인트로. 나온 자리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래쪽 안반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에 여기서 딱 이 자리에서 많이 잡았는데 아우, 골반이 너무 아파요. 아까 물 위에서 밟았더니 골반이 되게 아픕니다. 지금 두 대 한번 내려볼까요? 나는 웜을 달아서 가지채비로 딱 놔둬버려요. 그냥 이렇게 딱 내려놓고 쫙 꺼냈습니다. 와, 그렇죠. 야, 그 포인트 딱 오니까 와, 얘도 사이즈 굉장한 것 같은데. 와, 우와, 오, 왜 이렇게 무겁게 올라와? 오, 얘 사이즈 완전 좋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불 볼리가 와서 그러나? 우와, 이야, 정말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오, 이야, 보신가요, 사이즈? 우와, 이런 녀석들 나옵니다. 와, 저 쏨뱅이 이렇게 큰 거 처음 잡아보는데. 이야,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우와. 이야, 와, 죽이죠. 좋습니다. 두 마리째. 이야, 오, 저건 회로, 오, 회로 먹어도 되겠는데. 우와,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좀 내려오자.
내려보죠. 와, 좋습니다. 손맛. 와, 사이즈가 크니까 손맛이 죽여지네요. 다시 그 포인트로 가보자. 훨씬 속도 빨라요, 마코가. 아니, 마코 페달이. 정말 잘 나갑니다. 제가 핀타입은 사용했을 때는 조금만 이동해도 시동을 걸어서 왔거든요. 워낙 속도가 안 나서. 아, 근데 얘는 속도가 빠르니까 확실히 요 조금조금한 곳에 이동할 때는 굉장히 좋네요. 가까운 데 이동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포인터 유지도 포인트 유지도 굉장히 잘 됩니다. 포인터가 뭐야? 아씨. 물 죽었을 때 빨리 나와 잡아야 된다. 이쪽에 물 흐르면 막 강물처럼 막 쿡쿡쿡 흐릅니다, 여기가. 그랬더니 물이 딱 죽었을 때 지금 잡아야 돼요. 암수가 데이트하다가 나한테 걸려버렸나? 딱 두 마리 있었나봐요, 암수가. 지렁이를 새 걸로 꼽아볼까요? 자, 조금만 흘려보고 지렁이를 새 걸로 꼽아보겠습니다. 헝가라 안 부를 수도 있어요, 헝가라. 자, 타이라바 한 번 더 내려보고요. 타이라바 입질 없으면 가지채비로 해볼게요. 광어라도 한 마리 물어라. 아, 입질. 그렇죠. 아, 그렇죠. 요도 사이즈 좋아요. 와, 오, 팔 아파. 그렇죠. 와, 와, 엄청 무겁게 올라 보이네. 와, 얘는 제일 큰 것 같은데. 와, 와, 이야. 야, 사이즈 다 이렇습니다. 우와. 아, 대우럭 같아, 대우럭. 우와, 삼켜버렸네. 딱 먹게 그냥 바닥에다 놔둬버렸더니 삼켜버렸어요. 이야, 좋습니다. 멋지죠? 와. 아, 코스 안 들어가네. 야, 좋아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와, 여러분. 봄이 왔어요. 입질이 강하지가 않아요. 터덕터덕터덕 하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재밌죠. 안 나오면, 고기 못 잡으면 보신 분도 재미없고. 세 마리 사이즈 좋은 녀석들 잡았으니까. 와, 살이 굉장히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지. 와, 빠졌다. 와, 씨. 얘가 지금 딱 그 브레이크 라인에 제가 지금 포인트 유지하면서 있거든요. 아, 이게 쉽게 안 올라오네. 아, 아깝다. 지렁이만 또 없어졌나? 손에 잘 되죠? 좋습니다. 마코 페달 짱짱. 바닥에 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지금 빙빙빙 돌고 있어요. 바닥에 여가 있어가지고. 물이 완전 섰네, 이제. 정조 타임입니다. 물이 완전 섰어요. 낚시하기에는 프로펠러 이 타입이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호비 같은 경우는 호비 미라지 같은 경우는
후진이 되니까 좋잖아요. 근데 실아이언 건 후진이 안 되니까. 어, 바닥에 꼭 물었나? 바닥에 걸렸나 물었나? 우와, 뭐가 물었습니다. 우와, 뭐야? 내리자마자. 우와, 오징어. 오징어 다리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씨. 와, 묵직하게 가져왔어요. 털지도 않은데. 설마 쓰레기는 아니겠지. 쇼크리도 올라오고, 과연, 아. 우와. 이야. 오징어 다리. 이야, 여지 없군요. 아, 타이라 맛 좀 있어봐. 오징어 다리로 해야 되겠다. 우와. 야물고기가 열렸습니다. 야, 그렇죠. 오징어 다리. 응, 걷어놓고. 야, 야, 입 좀 벌려봐. 나 손가락 좀 들어가게. 짜잔. 좋습니다. 예. 네 마리째 사이즈 좋은 녀석. 다시 고 포인트로. 야, 포인트 유지되니까 이렇게 마코 페달로 바꿔서 내가 잡나? 좀 올라오면서 바바바박 털어야 되는데 그냥 쓰레기처럼 묵직하게 딸려옵니다. 손맛은 약간 떨어져요. 좀 털어야 되는데. 아, 그럼 어떻습니까? 아, 잡으면 됐죠. 아, 입질 입질. 아, 걸었습니다. 우와. 우와, 이놈 엄청 땡겨가요. 이야. 아, 또 힘을 안 써버리네. 초반에 힘 쓰더니. 야, 좋아요, 좋아. 자, 어떤 녀석인가? 오, 이놈. 우와. 이야, 볼락이 이렇게 커요? 우와. 와, 입에 살짝 걸렸습니다. 사이즈 보이시죠? 볼락.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진짜 크네, 볼락. 오, 씨, 이런 큰 볼락 처음 잡아봅니다. 우와. 사이즈 중입니다. 야, 볼락까지 한 수 있어. 아, 얘는 회로 먹을까? 일단 피를 좀 빼놓겠습니다. 이야, 볼락. 볼락까지. 아. 그러면 피를 빼놓고 집에 가서 회로 먹어도 되겠죠. 자, 이 안에다가 잠깐 넣어놓으면 피가 닿겠죠. 아, 알았어. 이야, 사이즈 좋아요. 야, 볼락이 이 큰 바늘을 물고 올라올 정도면. 야,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사이즈 기가, 아, 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썰물로 바뀌었어요. 우와, 볼락 사이즈 깜짝 놀랐네요. 간장 오징어, 아, 죽이죠. 간장 오징어 저런 볼락도 물어주고. 자, 좀 올라가 볼게요. 야, 방향 전환이 이렇게 잘 됐는데 왜 핀타임은 그 방향 전환이 안 됐을까요? 아, 마코 페달로 바꾸자마자 그냥 고기들이 막 달라드네. 아, 근데 골반이 안 좋아서. 골반만 좋으면 진짜 재밌게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바람이 살짝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류도 바뀌어서 이제 굉장히 빨리 흐르겠죠. 조금 있으면 겁납니다. 겁나. 여기 조류 너무 빠르니까.
아, 입질이 없어버립니다. 물이 바뀌고 나서 완전히. 아까 그 포인트 다시 가볼까요? 제발 쭉 올라오네요. 우와, 배까지 오고. 우와. 지금 문어가 나와서 저렇게 문어 단지를 깔까요? 산란 문어 잡으려고 그러나? 산란하러 들어온 문어. 일단은 하나 아까 포인트로 왔습니다. 우와, 물. 아, 잠깐 저거. 와, 물이 가득 차 버렸습니다, 앞쪽에. 우와, 좀 빼야지. 우씨. 와, 큰 파도 제대로 한번 맞았습니다. 그쵸? 물이 빨라서 안 되겠습니다. 3km 떠내려가요. 도망가죠, 도망가. 뒤에 물 흐르는 거 보이세요? 엄청나게 흘러버리죠? 아, 물, 무섭게 흘러버려요. 아이, 올 때마다 느낀 거지만은, 아, 물이 저렇게 흘러오면 정말 무서워요. 야. 여기는 물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동력 카약 아니면 낚시 못합니다. 못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냥 떠내려가 버리니까 참고하십시오. 여기는 딱 물이 죽을 때만 낚시할 수 있는 곳이라. 큰 놈 끼면 큰 놈이 물겠지. 오징어 다리. 아, 간장 냄새 새거 꼈으니까 나와줄라나? 걸었습니다. 아, 걸었어요. 이야, 간만에 걸었어요. 이야, 우와, 얘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오징어 다리. 우와, 와, 이 강제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사이즈 어마어마해. 역시 오징어 다리, 간장 오징어. 우와, 우. 이야, 좋습니다. 아, 사이즈 죽여주죠. 좋습니다. 자, 넣어놓을게요. 아이스박스 잘 안 들어. 아이스박스 구멍이 작아. 간장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니까 그냥 덥석 문 것 같습니다. 와, 살갱이 들어왔습니다. 살갱이. 살갱이가 들어왔어요. 쟤들 들어오면 또 낚시 잘 안 되는데 바로바로 넘어주면 굉장히 다이나믹할 것 같은데 한 마리 한 마리 잡기가 힘들어요. 아, 안 나오는데 이제. 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썰물로 바뀌고 이제 물이 서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썰물로 바뀌면서 이제 입질이 완전히 뚝 끊어져서 더 이상 낚시를 해도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찍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정도 됐는데 좀 더 해볼까 했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또 좀 무리 좀 했기 때문에 또 일찍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쏨뱅이 아주 큰 녀석들만 5마리 잡았죠. 그 다음에 볼락
아, 볼락 사이즈 그렇게 큰 녀석은 처음 봤습니다. 큰 녀석 또 한 마리 잡고 그래서 총 6마리 잡았습니다. 한 3일은 넉넉하게 먹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마코 이 페달 오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선회성이 굉장히 좋고요. 아, 속도도 훨씬 잘 나, 그 핀 타입에 비해서 속도도 잘 나오고, 포인트 유지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잘 됩니다. 일단은 이게 후진이 되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후진 자체가. 저는 이런 자전거처럼 이렇게 돌리는 것은 지금 처음 타보는데, 아, 후진이 되니까 되게 편하네요. 낚시할 때에는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어피싱 한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아, 오늘 손맛 봐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When it change, 자, 거제로 안 가기 잘한 것 같아요. 때가 잘 안 빠집니다.